유니온 육성 3일차. 아, 일리움을 키웠었네요. 일리움이 스토리를 깨야 돼가지고 얼마나 걸리지? 아, 여기까지거든. 30분 정도 걸리는구나. 아, 신캐들이 스토리가 아주 극혐이에요. 아, 일리움을 제가 오래간만에 해가지고 뭐가 잘못됐는지 봤거든요. 보세요. 지금 사냥하고 있는 거하고 이따 사냥하는 걸 차이를 보시면은 비교가 될 겁니다. 뭐가 이상한가? 어? 그냥 잘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볼 수 있는데 하다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껴가지고. 자, 51일 때 옵니다. 어, 이겠다. 아, 제가 이걸 매크로를 안 넣었어요. 아, 이거를 실수했죠. 막 매크로를 안 넣어가지고 아 너무 약한데 아 너무 약하지 않나 막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 이렇게 해야지 이제 초록색 저기 막 터지죠. 원래 64렙때 오는 게 좋은데 빨강색이 되거든. 데미지도 잘 안 나와. 근데 왜 오나? 자리가 마침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잠자는 사막 정배사냥터라고 보통 하죠. 아, 75렙까지 그 다음에 관계자회 출입금지 관출을 가서 사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레이플의 서쪽 숲 지형이 딱 좋죠. 그리고 타나토스 갑니다. 야, 일리움 세더라. 일리움 진짜 세더라고. 아주 강력하더라. 요거는 이제 사냥에 뭐 여기서 포탈을 타면서 사냥을 하죠. 어, 일리움은 옆에 맵 가기에는 지형이 안 좋아가지고 옆에 맵에서 나온다고 여기서 스무스하게. 다음 캐릭터 아크. 어, 일리움은 링크 다 줬고요. 아크는 이제 링크 없이 육성을 했는데 어쨌든 스토리 50분을 하고요. 와일드보어를 잡으러 오고요. 42렙 때 발굴 지역을 잡고. 아크야 기본이 세가지고 스킬은 51렙 때 여기도 좋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캐릭터가. 그럼 63렙을 찍고 자쿰을 가서 64렙을 찍은 뒤 자연스럽게 갱도로 넘어가 줍니다. 68렙 때 여기로 오죠. 아니죠 아니죠. 81렙을 찍고 넘어왔어야 됐는데 제가 너무 빨리 왔어요. 잘못 봤죠. 그 다음 87렙을 찍고 하늘둥지 3으로 왔어요. 왜 3인가 2로 한가. 그 아크 스킬 자체가 범위기라 여기가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101렙을 찍고 그 다음에 시련의 동굴에서 130을 찍고 나서 시련의 동굴 3을 갑니다. 뭐 스무스하게 여기서 40을 찍습니다. 다음 캐릭터 팬텀. 초반에 이런게 있더라고. 돈을 던져주면 좋아하더라고. 돈 많이 던져줬습니다. 1차 스킬에 페파 스킬, 2차 스킬에 페파 스킬을 훔쳐왔나구요. 스무스의 캐릭터. 야, 너무 좋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육성을 했거든요. 똑같습니다. 사냥. 아, 이게 페파 스킬이 데미지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팬텀의 고유 스킬, 3차 스킬로.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았어요. 4차고 나서부터 캐릭터가 이상해졌습니다. 바주카를 배워봤는데 말입니다. 바주카 데미지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팬텀 고유 스킬로 또 사냥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나이트로드를 찾아서 스킬은 쇼다운을 훔쳐옵니다. 2킬 나더라고. 여기서 140 찍고요. 유니온 1120에 달성을 합니다. 캐릭 평가 한번 또 적어볼까요? 이렇게인가 보다. 에반까지. 아, 이렇게인가 보다. 오케이. 좋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